여기. 역시 젠틀해. 아니야. 역시 젠틀해. 자, 진짜 웃기다. 아, 시원은 진짜 평소 성격이 젠틀맨인가 봐. 평상시 그 행동 그대로 나오네. 어, 승관아. 라면 받침대를 갖고 왔네. 무슨 말이야. 너 평소에 책 안 읽잖아. 승관아, 여기 살짝 산 거 같은데? 아니야, 요즘 나 성 바꾸 순간 북승관이야, 요즘. 자, 일단 먼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승관! 승팀! 안녕하세요, 승팀입니다. 와우. 오늘이 제가 듣기로는 MBTI 네. 검사를 저희가 드디어 한다고 들었는데 이거를 한 번쯤 꼭 해보고 싶긴 했어요.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네, 내 성격을 내가 모르는 성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나는 내가 성격이 은근 이제 사람들은 밝다 생각하지만 난 좀 내성적인 분. 아니야, 진짜야. 근데 호시 형은 약간 그게 있어. 약간 우리랑 있을 때는 되게 텐션이 높은데. 근데 그 이미지를 일부러 잡으려고 한다니까. 아니야. 근데 승관아 그거 알지? 나 이거 승관아, 승관아 그거 알지? 나 내성적인 거. 막 이런 애가. 그러면서 막 회식 자리에서는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가 내성적이야. 그런 컨셉을 계속 잡아. 막 같이 떠들다가 갑자기 승관이가 웃고 있으면. 승관이는 정말 웃기고 좋다. 나도 저러고 싶다. 여러분들 혹시 그 MBTI가 뭐의 질문인지 알아요? 어? MBTI예요. Music. Music. Music makes one. 모르겠어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 Myers-Briggs Type Indicator. 아, 예. 어쨌든 이 테스트가 네. 호시 형 말대로 내성적인 거냐 아니냐 뭐 그거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성격을 보는 거니까 어떻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재밌겠네. 13명의 각자의 성격이 보이고 양이 꽤 많아. 이거 하다가 보면 또 중간부터 이제 아 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치, 그게 성격인 있어. 거지. 그게 성격이야. 거기서부터 성격이 나온댔어. 이미 우리 성격을 아는 사람들도 정말 이 전문적으로 이게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하니까 멤버도 한번 제대로 좀 진지하게 임해보자. 자, 그럼 해볼까 이제? 솔직하게. 자, 오케이.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이고 이거야? 야, 듣기 내성적이라면서요. 듣기 평가해. 오케이, 다 했습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이렇게 해서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MBTI 검사를 다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네, 한번 모아볼까요? 네. 이게 별거 아닌데 생각보다 하면서 재밌네. 결과에 대한 긴장이 있지, 조금. 우리 어떤 형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형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아니, 나 일부러 그거 한 거잖아. 알면서 왜 그래? 틀려고 했는데. 아, 왜? 왜? 나는 범주형 나올 것 같긴 한데. 범주형? 형 범주형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쿱스 형은 AB형 나올 것 같거든. 아, 범주형에서 욕심이 많아서 멈췄어야 됐어. 아쉬웠어. 아쉽다. 근데 제대로 말하자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재기발랄한 활동가,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야, 뭔 느낌인지 알겠다. 논의주도한 전략가, 논리적인 사색가, 뭐 대담한 통솔자. 아, 나 선의의 옹호자 나올 것 같아. 아, 형. 아니야. 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있어가 진짜. 와. 형이 선의의 옹호를 한다고? 아, 용감한 수호자, 엄격한 관리자, 사교적인 외교관. 나 엄격한 관리자도 할 수 있겠다. 엄격한 관리자. 엄격한 자기관리자예요? 자기관리자 부승관이다. 만능 재주꾼. 호기심 많은 예술가,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호기심이다! 나도 보면 나랑 비슷한 게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100% 아니겠지만 약간 애매하게 느낌이 있는 거지.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느낌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붙여서 뜨거운 논쟁을 즐기면서 버벅대는 변론가. 아니, 그니까 니가 그렇게 해서 약간 이런 느낌? 니가 그렇게 해서 재기발랄한 저 죄송한데 디노 마이크 좀 잘라. 우리의 성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너무 잘 알아. 체크하면서도 보여. 기침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잖아 우리는. 어? 자, 모르겠다.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야, 한번 해보자. 기침을 해야 돼. 도겸이 형. 이거는 당연히 알지. 나 모를 것 같은데. 해볼게. 이제 집중해. 너 이제 집중해. 이제 딱 진짜 집중해. 야, 문준이 너야. 네,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결과 나왔다고 합니다. 네. 결과 지금 나왔는데 생각보다 비슷한 사람들이 많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13명인데 그 유형이 5가지밖에 안 나온 것도
신기하다. 그러게. 그럼 먼저 제일 많이 있는 네 명이 있는 열정적인 중재자에 대한 특징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자형 사람은 최악의 상황이나 악한 사람에게서도 좋은 면만을 바라보며 긍정적이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진정한 이상주의자입니다. 네, 도겸쿱스 호시준. 오케이. 야, 이거네. 이들 안에는 불만 지피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열정의 불꽃이 숨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장점은 적절한 은유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상징화하여 다른 이들과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한다는 점입니다. 오케이, 도겸 에스쿱스 호시준. 그리고 이들 또한 뛰어난 언어적 소질을 보이는데 이는 비단 모국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 심지어는 제3외국어까지 습득하는 데에는 대회까지 재능을 보입니다. 와, 맞긴 맞아. 오케이 준. 너무 좋은 성격인데 이건? 그니까.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지켜보지 않으면 이들은 연락을 끊고 은둔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우와! 이야! 와, 이거 맞는 것 같아. 아! 여기에 속하는 유명인이 있어요. 셰익스피어. 그리고 그리고 조니 뎁. 뎁. 줄리아 로버츠 아세요? 알죠. 아, 알죠. 네. 그리고 이제 엘리샤 키스. 그리고 톰 히들스턴 님까지. 그 뭐냐? 로키. 어벤져스 로키. 이렇게. 아, 모르시죠? 로키 알아. 호시 형, 호시 형. 어때? 형이랑 성격 좀 맞는 것 같아? 아, 글쎄. 근데 이게 뭐 이게 맞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냥 뭐 100% 호시 형이 아니고 100% 쿱스 형이 아닌데 중간중간 네, 그런 면들이 있다. 그러니까 저 네 명을 섞으면 열정적인 중재자가 돼. 그러네요. 지금 네 명을 섞으면 네. 또 이런 게 있어요. 딱 간추려서 얘기 나온 게 있는데 스스로를 너무 아끼고 사랑함. 아끼고 사랑함. 호시 형이야. 자. 다음 거. 자. 게으른 완벽주의자. 에스쿱스. 완벽하게 하지 못할 거면 아예 시작을 안 하죠. 너 맞아 맞아. 나 완벽하게 하자면 시작을 안 해. 그리고 힘들어도 혼자 해결하려고 함. 준영이 이거 오히려 문제일 수도 있어. 준영일 수도 있어. 한번 싫은 건 끝까지 싫음. 호불호 명확하시죠? 네. 오, 나 죽어도 싫어. 네. 누가 내 일하는 방식에 대해 간섭하면 분노. 아, 에스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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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쿱스. 혼자 있는 건 좋은데 외로운 건 싫음. 와, 대박. 와, 소름 돋네. 뒤에 정리된 게 약간 팩트다. 팩트. 저는 이게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항상 승관이랑 버논이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도 솔직히 되게 의외예요.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한 거 같아. 맞아요. 버논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승관이한테 안 맞는 것 같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나도 정한이한테 많이 얘기했어. 야, 이렇게 이간질을 한다고? 재기발랄한 활동가, 승관 버논. 활동가형 사람은 자유로운 사고의 소유자입니다. 종종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들은 타인과 사회적,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행복을 느낍니다. 매력적이며 독립적인 성격으로 활발하면서 인정이 많은 이들은 인구의 대략 7% 정도 속하고 어느 모임을 가든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둘 다 딱 있는 거다. 너? 맞는 거 같아. 큰 이제 제목이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 약간 버논이죠. 그치? 아, 약간 둘 다 그래. 다행히 활동가형 사람은 언제 어떻게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 둘 다 잘 쉬어. 와, 이들은 발을 밟힌 사람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감정적이면서도 감성적이면서도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인정. 맞아, 내가 승관이한테 고민 같은 거 얘기하면 진짜 자기 일처럼 막 아파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걸 보면은 네, 공감을 진짜 잘해줘요. 버논이도 발 밟히는 거 아파하잖아. 버논이도 그렇고. 그건 나도 아픈데. 발 예민하지. 공감이라고 해야 되지. 자, 이제 읽어드릴게요, 뒤에 거. 아, 재밌어요. 약간 지금이랑 좀 바이브가 달라요. 정신 산만. 낯을 가리지만 빠르게 적응함. 대화를 좋아함. 둘 다 동일해. 둘 다 비슷하네. 은근히 비슷한 구석이 많아. 비슷해, 둘이. 무언가에 쉽게 몰두했다, 쉽게 그만둠. 아, 대박.
순간이 형 얘기 같지 않아? 피아노로 5년째 지금 코드만 내가 지금 하나를 제대로 완성시킨 적이 손에 뽑음. 완성하면 그거 죽을 때까지 행복해요. 버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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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남 이야기에 리액션을 잘해줘서 고민 상담하는 애들이 많음. 오~ 리액션을 잘해주는 거 비슷하다. 어, 리액션! 버논 리액션 진짜 좋거든. 맞아. 어. 거짓말 잘 못함. 어? 아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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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그래 있네. 다음 거. 다음 게 뭔 줄 알아요?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남. 그게 여보세요네. 그리고 눈치가 빠른 편이나 모른 척을 잘함. 어, 진짜 오, 진짜 눈치가 빠른 사람이야. 어, 나 모른 척 잘하네. 어, 모른 척 잘하네. 이거 너무 똑같아. 그리고 외향적이라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좋지만 내 시간을 갖고 싶을 땐 철저하게 혼자 있음. 어, 맞아. 승관이 혼자 막 카페도 가고 막. 버논이도 그래. 혼자 따릉이도 타고 막 그러고. 버논이 혼자 있냐? 아, 그니까 난 사실, 그니까 혼자 있으려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어쩌다 보니 혼자 있으면 그냥 이왕 혼자 있는 거 그 시간을 즐기려고 해. 자, 그리고 이 유형에 속한 연예인이 있는데요. 유명인. 되게 도겸이가 좋아할 것 같은 유명인들이 계시네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와, 깽끗 아니냐? 윌 스미스. 어, 되게 뭔가 밝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엄청. 스파이더맨. 우와. 스파이더맨 진짜 좋아하는데. 비욘세 없어, 비욘세? 없네. 아델이나 뭐. 아델 없어. 엄청 근데 딱 연애 그 유명인들만 들어도 뭔가 되게 재치 있고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 재밌는 분들 많다. 아, 근데 이거는 캐럿들도 진짜 놀랄 것 같아. 너랑 나랑 비슷해. 그러게. 어. 근데 예전에는 난 쟤랑 진짜 성격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얘랑 얘기를 하면서 그냥 걷는데 거의 한 시간 동안 서로 그냥 고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런 게 있어. 인간 감정이나 인간 관계에 대한 내용이 이들의 대화의 단골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취향이 다른 것 같아. 성격이 다른 게 아니라 취향이 다르니까 이게 오히려 서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맞는 거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같이 붙어 있는 시간도 많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는 거야. 디에잇 원우지 선의의 옹호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들은 인구의 7%도 되지 않는데요. 우와. 에? 진짜요? 이들 안에는 깊이 내재한 이상향이나 도덕적 관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음? 일단 그 피디님 그 읽는 거 시키신 거 후회하실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걸 리액션 옆에서 해줘야 되는데 읽는데요? 또 있어요. 나긋나긋한 목소리 뒤에는 강직함이 숨어 있으며 그치. 강직. 소름 돋아. 오, 있네.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줄 알며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지칠 줄 모르고 투쟁합니다. 우지영. 와, 진짜 지칠 줄 모르잖아. 모토 달리잖아. 그거 안 되게 생각하는 거야. 야, 우지는 약간 전쟁 광이지. 자, 이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감정을 섬세히 살피며 다른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우지영한테 뭘 하면 안 돼. 아까 자기 일에 관해서 막 관련하면 분노 안 되잖아. 갈래지고 있어 이거. 분노할 수 있어. 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지켜보지 않으면 이들은 연락을 끊고 은둔자 생활을 하니까요. 여러분, 은둔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은둔자가 되지 않기로. 네. 자, 선의의 옹호자형 사람에게 있어 세상은 불평등과 불공정함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치, 그렇게 생각하지. 마지막이네요.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이게 포인트야. 자, 자아와의 갈등이 많음. 낯가림 심함. 심하죠. 눈치 빠름. 아, 빠르죠. 유행에 대단히 둔감하고 현실과 거리가 멈. 명호는 빠른데. 쟤는 제가 관심을 가져서 빠르는 거지. 아, 다른 거에는 아예 그게 없는 거일 수도 있지. 그리고 여러 가지니까. 맞아. 내 사람한테는 잘해줌. 물론 그냥 아는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선의는 베풀지만 잘못하면 얄짤없이 버림. 오, 맞는 거 같아. 맞아. 너무 잘 맞는다. 계획적인 거 좋아함. 우지영 계획적인 거 좋아하거든. 맨날 누워 있으면 오늘도 계획적이야. 근데 내가 한 시쯤 일어나서 밥 먹고 3시에 운동 갔다가 너도 너무 계획적이야. 유명한 연예인. 유명인? 어? 마틴 루더 킹. 오! 대박. 넬슨 만델라. 니콜 키드먼. 이게 지금 다 통솔자 항목이구나. 이게 지금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Tell me something.
모건 프리먼. 모건 프리먼. 네, 이상입니다. 야, 근데 여기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걸 읽으면서 호시 형이 이걸 읽고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 앞에서 호시 형 걸 봤어, 다시. 근데 아까 밑줄 안 쳐지는 건지 안 읽는데. 아, 이거는 그 아까 그 뭐냐, 열정적인 중재자에 다시 껴 넣어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 관종인데 막상 관심 받으면 어색하고 어쩔 줄 모르고. 아, 진짜 웃긴다. 아니, 코스스 웃으시면 안 되는 게 같이 열정적인 중재자세요. 공감하고 있어요, 지금. 공감하고 있어요, 공감하고 있어요. 재밌다. 조슈아, 디노, 민규. 이거 궁금하다, 이거 정의로운 진짜. 사회운동가. 자, 사회운동가 형은 카리스마와 충만한 열정을 지닌 타고난 리더 형. 이 진심으로 사람을 믿고 이끄는 지도자래. 진정으로 타인을 생각하고 염려하며 그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면 발벗고 나서서 옳은 일을 위해서 쓴소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 민규. 그리고 감정이입이 좀 심하대. 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요약해서 한 거. 네. 좀 시끄러운 편. 이거 그냥 작가님 우리 캐릭터 파악한 다음에 써놓은 거 아니에요? 시끄러운 편. 그리고 두 번째, 핵 인싸가 되고 싶어 함. 야, 핵 인싸가 아니라 핵 인싸가 되고 싶어 함. 화가 나면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묵묵히 참아냄. 상처를 받으면 오래감. 조슈아 오래가잖아. 아, 근데 세 명 다 그래. 정이 많아서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못해. 맞아. 셋 다 비슷한 거 같아. 와, 유명인이 오바마. 오바마! 브락 오바마. 브락 오바마. 오프라 원프리.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 제니퍼 로렌스. 딱 세 분밖에 안 계시네. 사회운동가였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네, 정한이 형을 제가 들고 있는데 윤정한 한 명이에요. 네, 용감한 수호자. 오케이, 어떤 점 한번 들어보자. 네, 수호자 형 사람은 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들을 정의하는 성격 특성에 꼭 들어맞지 않다는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힘든 다양한 성향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장점을 승화시켜서 그들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약 13%로 꽤 높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는데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보다 나은 성격은 아마 없을 거라고. 굉장히 좋은 성격이라고 하네요. 우리 팀 와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미안해요. 수호자 형 사람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으면 게으르게 가만히 앉아있지는 못하는 이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나는 내가 계획된 일이 앞으로 안 나아가.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이러면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 갈 거야 말 거야. 갈 거야 말 거야. 할까 말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을 불편해하고. 너무 불편해. 공을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어색해하기도 한대요. 마지막 장인가 이제? 네, 이제 요약돼 있는 거예요. 남들 챙기는 거 좋아. 좋아, 진짜 좋아. 전화 오면 고민 많이 하고 받음. 맞아. 그래서 안 받니? 약간 그런 거 그럴 때도 있어. 술 마시자고 할까 봐. 고민 진짜 많이 하고 받거든.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어쩔 땐 내향적이고 어쩔 땐 외향적. 성격이 왔다 갔다 해서 자기 자신도 자기 성격을 잘 모른대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격이 온화하고 하자고 하면 거의 다 해준대요. 야, 신기하다. 자기 의견을 주장해보단 다수 의견에 따름. 우와. 약속을 잘 안 하는. 조직에 안정감을 주는 타입. 그리고 유명인이 있는데 비욘세. 비욘세 형이 가져갔어. 비욘세 나도 비욘세 되고 싶은데. 캡틴 아메리카. 근데 캡틴 아메리카 보인다. 진짜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형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방패 메고 다녀. 지금 이 얘기들도 민망해 지금. 이게 생각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관심을 받는 것도 불안한 사람 많고 관심을 받고 싶은데 불안한 사람도 많고 관심에 관련이 좀 많네요 우리가.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진짜 이 방송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그 멤버들의 그런 모습들이 여기로 설명이 제대로 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네. 아우 좋습니다. 이게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모든 상황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참 묘하게 근데 잘 묶여. 정말 비슷해. 진짜 신기하게 잘 묶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안 맞다 싶으면 같이 묶여 있는 멤버가 속해 있는 그 말이 많아. 자, 그래서 오늘 멤버들 오늘 저희가 MBTI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너무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아 나는. 오, 역시 용감한 수호자 정한.
아, 키대포 저장한 거 바꿔야겠다. 영감한 수호자로. 아, 사실 이렇게 자기 성격을 이렇게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또 나오고 보니 신기하고 좋네. 나는 내가 나를 정말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내가 그렇진 않네라는 네.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주변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격이 변할 수도 그렇지. 있는 거고 이게 그래서 결과가 매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약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하고 해보고 싶어. 몇 년 뒤에 다시 해도 재밌겠다. 그러니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우리 팀이 이렇게 팀끼리 이렇게 살면서 뭔가 오묘하게 바뀐 부분들이 있잖아. 내가 근데 그치? 내가 어릴 때 이 테스트를 했으면 절대 너랑 같은 결과가 안 나왔을걸? 너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야. 진짜 약간 버논이 옛날 성격이랑 지금이랑 좀 많이 바뀌었어. 세븐틴 처음 이렇게 재밌게 네. 서로를 네. 다시 파악하고 알아보고 나아가는 네. 공감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심리 테스트 없어요? 네? 다른 심리 테스트?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컨텐츠로 또 보면 재밌겠다. 또 다른 뭔가 진짜 선생님 초빙 해가지고 그림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상황 테스트 상황 테스트도 아니면 몰래 카메라로 상황 테스트 그래 그런 거. 와. 네, 와. 올해는 좀 덜 덥다고 했는데 아니었네요. 어우 시원해. 깜짝이야. 와. 창고 나서. 제가 여기 앉죠? 네. 사람이 저는 깜짝이야. 좀 속을 먼저 꼼꼼하게. 네. 캠핑 해보신 적 있어요? 캠핑이요? 캠핑은 이제 중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가가지고 캠핑을 해본 적은 있어요. 텐트 직접 치고. 캠핑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캠핑하면 그냥 텐트에서 자는 거? 네. 그냥 잠자리가 달라지는 거 말고는 그냥 놀러 갔다고 생각밖에 안 들어서 잠자리가 달라지는 거 말고는 그냥 놀러 갔다고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재난 재난 예 네, 그런 것 같은데 텐트 할 때 꼭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캠핑 할 때요? 전 낚시랑 그다음에 낚시 말고는 딱히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밖에서 밥 해먹고 이런 거는 무섭네요, 좀? 아이고, 여기가 사장님이 문제를 오라고 했어가지고 조명이 이게 꺼지면 또 이게 촬영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네 사람이야 움직이지 마요 팔 움직이지 마요. 야, 이상해 여기. 이상해 사람이야 이거 여기 이상해. 움직이지 마요. 아니야 이러지 마요. 나 이제 싫어요 이거 사람이네. 아 진짜 사람이네 이거. 아 왜 이러는 거야? 일단 나 무서운 거 진짜 싫은데. 사람이에요? 네? 이거 사람이에요. 이거. 이러지 마요. 하지 마 이러지 말라고요. 진짜. 패스하고 계세요? 아 잠깐만요 나가지 마요. 아 나가지 마요 형 나가지 마요. 나 알고 있는데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이거 사람 아니야? 거짓말 만지니까 사람이구만 그냥. 사람 팀 아니라요 형. 아 형 나가지 마요. 나는 일단 그냥 알았다고 해줘. 이거 무서워요 진짜. 이거 하고 있으면은 네. 이거 빨리 풀고 그러면 바로 와서 인터뷰 이어서 할게요.
힘들겠다. 근데 힘드시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그러지 마요 진짜. 캔도 이것도 안 따주고. 저 태권도 했어요. 하지 마요. 왜 그래요? 왜? 네? 자 나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인세븐틴. 다음에 또 안녕!